안녕하세요. 연극 나무 위의 군대에서 상관 역할을 맡은 배우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관 역할을 맡은 배우 이도엽입니다. 저는 손석구라고 하고요. 연극 나무 위의 군대에서 신병 역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극 나무 위의 군대에서 여자 역할을 맡은 배우 최희섭입니다. 저 연극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 많이 떨리고요. 설레기도 하고, 이재롬 연출님과 또 손석구 배우와 또 정말 존경하는 김용준 선배님, 이도엽 선배님과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증된 작품을 만들고 있는 컴퍼니에서 하는 작품이어서 신뢰가 갔고요. 대본이 좋았고요. 진지하고 유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작품 안에 녹여져 있었고, 스태프들 그리고 함께하는 배우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흔쾌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관심이 집중돼 있고 하니까 어떤 책임감, 어떤 꿈, 바라는 것들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더큰 덩어리, 알맹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좀더 일찍 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하게 돼서 저는 뭐 소감이라면 이번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연극을 할 생각이고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고 다행이고 기뻐요, 하게 돼서. 버리는, 버려진, 거기서 찾아야 하는 희망,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서 지금은 그렇게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국가, 나무, 사람. 뭐, 국가는 거대하지만 집은 조그만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그런 공간입니다. 유쾌함, 코미디, 진실. 저는 좀 이렇게 실체를 폭로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공감되는 바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둘만 남았을 때 생기는 그런 나만 알게 되는 그 사람의 실체, 이런 거가 아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이, 그런 변화들이 전 재밌었어요. 전쟁, 생존, 불멸인 것 같아요. 저희 연극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배경이고, 지금 2023년도에도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일단 먼저 떠오르고요. 제가 맡은 여자라는 역할이 자연이나 사랑이나 믿음, 이런 것들이 정말 불멸일까? 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는 역할인 것 같아서 연극을 보면서 곱씹어 볼수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하지만 또 나무 위에 올라간 두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이제 갈라져 있고, 지금 살면서 그런 생존의 위기를 겪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공감 갈수 있는 포인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돌아가야 한다. 돌아갈 수 있는가? 돌아갈 것이다. 뭐 이런 류의 문장이 저는 좀 대사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수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돌아가고 싶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관이 신참 병사 앞에서 수치심에 치를 떠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자기의 보잘것없는 내면이 딱 부관 앞에서 드러났을 때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고 그 수치심은 살해까지도 연결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다. 두 남자가 전쟁통에 도망가서 살고자 나무 안에 숨어 들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요. 상관님은 배안 고프세요? 그럼 안 배고프대. 근데 이제 희서가 연기하는 그 여자가 우리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나레이팅 해주거든요. 아, 사실은 너무 배고프다. 이런 게 저는 되게 웃겼어요. 아닌 척 하지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속마음들이 저는 되게 코믹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런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는 믿는가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다 죽어가고 다 없어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믿는가? 당신은 당신의 신념을 믿는가? 상대방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이런 뜻도 되고, 지금은 그 대사가 제가 가장 꽂혀 있는 대사입니다. 즉, 이 작품에서는 역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오키나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누군가가 돌봐야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버려져 있는 역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무의 영혼 혹은 정령이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여자의 존재가 곧 나무의 존재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의 바탕을 갖고 있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몇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존재? 지금 제가 생각하는 나무의 의미는 영적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좀 진심을 숨길 수 있는 자연인 것 같은데 나무는 제가 2년 동안 도망쳐서 살던 집입니다. 소소한 얘기를 나누면서 싸우기도 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드는 어떤 가정 같은 가족 같은 그런 집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 연극 나무 위의 군대가 6월 20일 LG 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에서 개막합니다. 화수목금 토토 이렇게 6번씩 해요. 실시간 소통을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고 이제는 좀 상황이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안전하게 극장에 모든 대비책을 세워놨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고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극장까지 와서 자리를 지키고 긴 시간 동안 지켜봐 주시는 관객 여러분께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책임감을 갖고 잘 준비하겠습니다. 단순히 연극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도 아, 나 그날 진짜 재밌었다. 좋은 기억에 남는 하루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여유롭게 그날 하루를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장소가 그런 경험을 전 제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갈게요. 너무 만들어내려니까 힘들다. 미사오구를 자꾸 막 하려니까 다시 한번 갈게요. 죄송해요. 다시 질문 주세요.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 소감? 항상 소감을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 아, 정말 형식적이다. 어떡하지? 뭔가 약간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너무 형식적이. 감사합니다.